책상은 깜놀과 잔혹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공포물에 약하신 분, 임산부, 의학들 및 PTSD, 심적인 불안감, 심장마비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일절 시청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시청 이후 벌어지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바뀌었구나. 생각과 이제 구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나 그냥 조그만 박스였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와. 아, 3, 6, 7, 9. 그러면은 됐지. 야, 근데 많이 바뀌긴 했다, 진짜. 이거 스티파라를 쿨킬이네. 왠지 모르게, 네, 자, 그리고, 뭔가 빛나게 보이자 손이 안 닿는다. 그러면은, 여기, 사다리 길로 있다. 요걸 이용하면 되죠. 이걸 쓰면 저희한테 손 닿겠지? 그리고는, 209호 열쇠. 이렇게 여기까지 얻었고요. 그리고, 작달박한 과도가 놓여져 있고,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힘들 것 같아. 냉장고도 썩은 데서 진동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9호로 가야겠지. 209호가 가야겠다. 다음 주에 못 풀었고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세이브. 보자고. 자, 수납장은 비어 있고요. 옷장도 비어 있는데. 그리고 뭔가 살아남은 찌꺼가 떨어져 있다. 사진인가? 제 밑에 뭔가 있네. 자, 노트 스터디 페이지. 자, 또 내용 나와 있겠지. 자, 보자고. 초급 더는 필요 없어. 비는 돌아오지 않지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싹 지워버리자. 내 안에 남은 추억도 전부 내버려야지. 오, 뭐야? 머리가 아파! 뭐지? 자. 가라졌어. 진짜, 좀 피곤한가? 하긴, 요즘 제대로 못 자긴 했지만. 그는 여인의 사진을 태운 거가 실내 앞으로 떠쳐내고, 나라도 그렇게 못하지. 아무리 시간이 돼도 잊히지 않을 거야. 그니, 미래를 맡다고 홀이 말한 거지. 자, 시시! 데이비드, 이런 데 있었구나? 상자 찾은 거야? 아니, 아무 데도 없어. 못 들어가는 방도 많은데, 혹시 그런 데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왠지 안색이 나쁜걸?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보다 시시, 너 정말 이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왜 그래? 안 믿어줄 것 생각하지만, 여기 이상한 괴물이 있는 거야. 지하실에서 맞췄거든. 아까도 그놈이 나한테 죽다고. 나 너도 어쩌면 죽겠다 했어. 그니 돌아가야 한다 생각해. 확실히 이런 거 허름하고 어딘지 싫지만 그런 식으로 겁주도 될 수 없는 걸. 나 부기맨 같은 거 먹을 어린애는 아니거든. 자기도 깡패다 이거지. 강신장이라고. 그러면 나겠어. 미안. 그래도 장난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이야. 괜찮아. 별로 화 안 났어. 넌 거짓말쟁이로 보이지 않고 믿어주시자. 아무래도 괴물이 조금 어둡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한 거 아니려나? 이럴 어두운 데서 했나 보여. 예비를 짓고 착각할 법하니까. 그리 생각하고 싶네. 알았어. 네가 남다 만드래. 그래도 주의 정도는 주고 싶었거든. 알겠어. 그럼 나 다른 데가 또 살펴볼게. 자, 우리는 다른 데가 살펴본다 하죠. 어린애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큰일이 하죠. 예. 저 괴물에 맞을 수 있지. 큰일이니까. 어? 뭐지? 자, 또 뭐 이것도 오류가 났어.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예. 자, 보죠. 자, 뭐냐? 붉은 그쵸? 이런 게 있었나? 자, 뭐라고 써있을까? 자, Leave me alone, please leave me alone. 오지마, 부탁이야, 날 내버려둬. I'll wait for you. 빨리 와줘, 기다릴게. 지리를 할래. 대체 누구야? 설마 아까 그 괴물이죠. 어떻게 아까 밑에 방으로 떨어졌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할까. 자,
쟤다. 저를 괴롭지. 이걸 때려눕히지 마. 자, 어떻게 때려눕힐까? 자, 이렇게 해주고 빌어버. 이거 아니야? 다른 방법 없을까? 자, 다른 방법이 있어 좋을 텐데 지금 해. 뭔가 방법이 있으려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만한 것도 없어. 오, 조심. 어. 자, 오우. 아, 이래서 중간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어, 내가 그러게. 여기서 또 시작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 6년 전에 있었던 그, 쿨키드맨 있잖아, 어. 그때 플레이스 쿨키드맨에서 생각했다는 건데, 어. 내가, 어, 그렇게까지 못했었다. 일단은 뭔가 던질만한 거 있는지 늘 한번 보자고. 어. 빈수병들 우리가 빈수병 일단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어. 확 불을 질러버릴까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 오크통도 지금 생각해봐요. 빈수병 어. 이게 중간에 뛰는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뛰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요. 어. 아, 오, 주실. 숙별 잡으려 해도 또 컨트롤 미스. 제 쪼그렇게 하면 늘 하다 보면요, 예. 이 키보드에다 컨트롤 미스가 제일 많은 게 나일지도 몰라, 진짜, 어. 어, 진짜 그렇거든, 어. 아. 하. 이렇게 하면 무슨 라이터라도 뭐 지질 수도 없고 어. 그래! 아 이거죠! 그래! 술을 깨서 이걸 불 붙이고 탈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 자! 둘! 이렇게 해주면 어! 불 붙어서 와야 도망가죠. 예. 아, 도망쳤어. 살았다. 아 쟤 뭐냐고 지금 왜 날 쫓는 거지? 왜 꿈에 떨어져 멀쩡한 거야? 아 뭔가 호신이 쓸만한 거 만들고 싶겠어. 나이프가 있으면 좋던데 어디 없으라? 나이프 같은 걸 있지 당연히. 어. 어디냐면 거기 있잖아 그 식료품점. 어. 식료품 창고. 어. 거기로 가야 돼. 어. 일단 세이브부터 합시다. 야, 중간에 또 돌발 상황이 있으면 몰라. 어. 잠시만요. 잠깐 좀 확인 뭐 확인할게요. 네. 뭔가 이상하죠. 아, 별거 아니네. 아, 별거 아니에요. 예, 네, 별거 아니야. 그, 쇄소리 아니야. 제가 착각했네요. 예. 네. 이래, 창문을 다이어렉터 였나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계속 지나보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어. 자, 오! 칼이 떨어졌죠. 예. 네. 과도라. 이따 넣어둘까? 저거 후시 요술 마치고. 자, 나이프였고, 어. 이따 세이브 다시, 어. 어, 어, 뭐야. 저거, 아까 가면 없었는데. 설마, 시시한테 무슨 일이 생길 아니겠지? 아,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겠죠? 예. 자, 어, 여기까지 있구나, 어, 다행히. 오. 자, 어디까지 였을까?
여기? 설마 잠겨 있잖다. 설마 어? 뭐야? 시시가 여기 있네? 시시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내 팔 피가 나잖아. 역시 바닥에 흘리피는. 아 뭐야? 아 데뷔에 와라. 이 팔 피가 나잖아. 역시 바디 그립핀 잎이었구나. 다친 거야? 어디 긁힌 모양이야.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피가 꽤 나더라. 게다가 여기서 쉬고 있었지? 비교해줘도 온 거야? 좀 지쳤을 뿐이야. 여기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신경 쓰지 말아줘. 시시 팔 내려봐. 나 손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이걸로 너 처치가 고생이지만. 자, 이 장면까지 나와주구나. 아, 그럴까, 구작에서 이 장면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 너무 꽉 매지 않았어, 너. 괜찮아. 정말 고마워. 상냥하네, 데이비.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별로,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왠지 바보같이 느껴졌어. 바보같이? 이런 어두컴컴한 표에서 혼자 헤매고 다니고, 구멍에 떨어질 거라고 팔을 긁히면서, 겨우 상자를 찾고 있는 게 맞네. 잘 겨우다니. 소주가 뭐냐면 연예에서 다른 보물이 아니었냐고. 정확히는 전 연예인이잖아. 어? 훨씬 더 전에 살아버렸어. 이 호텔은 말이야 사기들 시절에서 둘이서 봤던 추억의 장소거든. 아 진짜 가슴 아프게 있으면 이 호텔에 나왔던 때 상자 잃어버려서 헤어지고서 주고 신경 쓰는데 이제서야 찾아볼 용기가 났어. 그에게 받은 건 전부 처분하고 잊으려고 했거든. 그래도 안 되겠더라. 여기 여태까지 추억 같은 게 되살아나서. 어째서 헤어졌던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오히려 떨쳐낼 수 없는 것도 몰라. 내 상냥한 적이 좋다고 했으면서 헤어질 때 상냥한 것 빼고는 좋은 구석이 없어 라는 소리 들었거든. 클래식 음악까지 들리죠. 예. 틀린 말 아니니까 아무도 반박 못했어. 나 정말 연약하구나. 이러면서 차 있는 것도 당연하긴. 나라도 이런 여자 싫었을걸? 아 미안해. 침울한 얘기가 늘었고. 나 여기 조금만 더 쉴게. 살짝 어지러지하다. 은근슬쩍 고마워 데이비. 그러네. 여기 열쇠 줬어.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다. 넣어줄게. 자, 어딘가 열쇠를 받았어요. 자, 고마워. 너무 무한 짓 하지 마. 그럼, 나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자, 아, 어딘가 열쇠. 이거 어떤 용도 쓰는 건지 잘 봐야겠어. 한번 봐야겠지만요. 예. 자, 어때서?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데이비. 그 뭐야? 이게 뭐가? 맨날 무슨 일이 예스라고 하는 거 말이야. 중에서 떠밀리 말고 주관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아 이거 생각인가 보지 그치? 회상? 응. 그런 거 아니야. 내 나름대로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안 보이는걸? 아하 이것도 이 장면이 있었던 건가? 일단 확인해봐야겠지만요. 예. 너는 상냥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 뿐이야. 나한테 말이야. 누구에게도 그러잖아. 그래서는 난 너 시도할 수 없다고. 저기 부탁이니 얘기를 들어줘. 나는 내 나름대로 너 생각할 수 있다고. 거슬렸다면 사과할게. 거봐. 늘 그렇게 사과하면 그 말인 것처럼이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럼 나도 어쩌라고? 그럼 네가 날 못 믿고 있을 뿐이잖아. 우리 그건 안 될지도 모르겠네. 이거 딱 보니까 셜리하고 헤어졌던 그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싫으면 이제 함께 있어봤자 서로 화나게 하겠네. 이제까지 고맙지. 안녕. 기다려줘! 제대로 대화하자고! 셜리! 아... 이래... 딱 바르죠. 그냥 뭐 빼고 좋은 수가 없더니 나도 시시로 서로 사는 곳을 모르니 이런 마구 여기 있을 것을 꼭 담았네.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지 않다는 건 알겠어. 사실 술 먹었다는 생각만. 시시도 마찬가지로나. 그러겠죠. 예. 그러지 몰랐다.
어쨌든 예, 열지 못한 것들 한번 봐야겠어요. 그치? 어. 아 여기 열고 어딘가의 열쇠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지 좀 알아야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 어. 아 여기구나. 어. 좋아.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구슬 속에 뭐가 있어. 어. 어? 이거 상자인가? 혹시 시시각 이어보기 이 상자? 자, 어째 상자구요? 역시 맞다. 루비 장실이 이런데 있대. 누가 버리지 않고 올까? 찾아내자. 좋아. 얼른 시신에 갖다 주고 가자. 자, 시시의 상자 얻었구요. 자, 세이브하고, 어. 자, 시시가 어디 있는지 알죠? 예. 여기 가는데? 어? 시시, 벌써 가버린 거야? 다 쳐놓고 나. 자, 그리고 비밀하죠? 시시! 자, 세이프 하죠, 일단은, 예. 자, 어디 있을까, 시시가? 여기 있으려나? 여기 없고, 어. 여긴 없어요, 지금, 어. 그럼 혹시, 여기 막혔고, 여긴 아니고, 아니고, 어. 어디로 도망쳤을까? 위로 갔으려나?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디 어디,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이거, 어. 혹시 그, 이쪽으로 왔으려나? 오너시 두 개? 그런 건 아니고, 어. 혹시 위층으로 왔을까요? 빠야까지 없고, 화면서. 그러면 혹시, 거의 그, 그랜드 피어는 이제 그쪽으로 간거 아니야? 그 오락실인데? 어. 보자고, 어. 어, 여기 아니다, 어. 일단 침착합시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주, 오락실에 대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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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네, 여기 어. 아하! 시시! 아, 어떡하냐? 여기서. 싫어! 오지 마! 자! 그만 둬! 시시한 나가자, 이 괴물 녀석! 세이민! 야. 본인한테 이제 칼 빌겠죠? 이게. 시시, 호텔 밖에 도망쳐. 세이민 너 뭐하려고? 됐으니까 오늘 도망쳐! 여기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자, 자, 이 괴물 녀석.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시한테 손도 못 댈 거야! 자, 어, 세이브 해야 돼, 어. 자, 아, 제스퍼트 공격 맞다, 어. 자. 자, 오. 자. 자, 이렇게. 어, 그래도 일단은 뭐 체력 있죠, 예. 자, 두 대 이렇게 때려줘. 사이드 커트 이와지, 어. 자, 사이드 이펙트 좋았어, 그래도, 어.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줘. 이렇게, 오. 얘 기회 잘 보고 때려야 돼요, 그리고, 어. 조심해서, 어. 자. 오케이, 자. 오! 오, 조심해야 돼. 그치? 데미지 22, 이거 조심해야 돼, 그치? 오. 이렇게, 어. 자, 됐어! 이렇게 해주면 일단 끝나지, 어. 자, 울고 있죠. 세이빈. 자, 세이빈! 세이빈, 괜찮아?
어, 아마 저를 쫓아지 못하지. 그보다 너야말로 괜찮아? 다치도 없어? 머리 쪽에 상처 같은 거 없어. 근데 아하 시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이런 일이 난 거야? 어째서 이런 일을 겪은 거지? 왜 저런 괴물한테 습격이나 당하는 거냐고. 난 그가 잊혀지지 않아서 적어도 추억이랑 가까이 두고 싶었는데 내가 매번 미래를 못 보는 거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를 싹사하는 것조차 잘 보시냐고. 싫어. 너는 싫어. 누가 좀 도와줘. 하면서 울고 있죠. 예. 시시. 자. 아. 여기 선택지가 나오네, 이거. 어. 못하니까 더 놀자죠. 연약해도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 어, 연약해도 괜찮아라 할까? 어. 연약해도 괜찮아라 하죠. 잊지 못할 게 뭐가 잘못인데? 뭐? 넌 남자친구 잊지 못하게 단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말이지,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데이빗. 실은 나도 몇 겨절을 쳤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여자친구에게. 또? 정말 슬퍼. 아니, 지금도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잊을 수가 없을 테지. 하고 생각해. 쭉, 그렇게 미련이 많은 내가 너무 싫어. 남자일도 하지 마라. 겨우 연애 같은 일로 그런다고. 친구와 결혼해도 선택 기뻐하지 못했어. 그부터 점점 그런 내가 싫었지. 그렇지만 한결같은 널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계속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일까 하고 오히려 멋진 게 아닐까 하고 말해. 나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자고 시시 니 덕분이야. 데이비드 이 본문이지? 이거? 멋진 상자다. 처음부터 따라 하지 말라고. 솔직히 가지게. 반드시 네가 좋아하는 사람도 널 알아줄 거야. 내가 계속 널 응원할 거야. 고마워, 데이비. 나 조금만 더 힘낼게. 네 일도 잘 되길 바래. 저기, 데이비드, 이 상자 열쇠가 딸려있지 않았어? 열쇠? 아니, 못 봤는데. 이상하네. 이 상자 열쇠 없어 못 열어겠어. 나 저리 잠가진 기억이 없는데. 열쇠랑 어디 보자. 혹시 이 황동 열쇠는 아마 아니겠지? 아 그래 맞아 그 열쇠 맞아. 어디 찾은 거야? 어 그렇구나. 아니 어 근처에서 준 건데 말이야. 집에 있어서 열쇠가 시시 상자에 전주 이 상자 만나 빠지져 있다가 어떻게 되지? 자, 의심하죠, 지금, 어. 분명히, 어, 그런 적 있다고 하니까, 어. 이게 왜 잠겨 있는 거지? 잠깐 열어볼게. 자, 열어보는데. 어머? 안에 종이가 들어있어. 그건, 시시,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어? 역시, 이 종이. 내가 갖고 쓴 노트 페이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종이를 그가. 무슨 말이 잘해 보자. 이 종이에 넣어놓은 사람이 네가 찾던 사람인가 보네. 어, 그렇다네. 적힌 건 어딘가에 주소라. 거기로 갈까, 데이비드? 어. 이곳에 금은 없어. 그지, 다음은 여기 갈 거야. 그래, 조심해. 자, 뒷간에 바르게 씨. 어두워서 더 위험할 테니까. 아,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데이비드. 그럼, 자. 자, 이렇게 그냥 가네요. 다행히도. 어, 뭐야. 와! 맞다, 이 장면! 어. 이 장면이 있었어. 어, 기억한다. 어. 진실로 고마워 데이비. 언젠가 다시 만나자 하면서 아 그때 제가 예, 말했었죠. 엄청나게 가슴 아팠다고. 어. 아 몰라요. 그래도 교회 소모이래. 다 됐다. 나도 조금 마음이 녹아졌어. 꿈에 그냥 땡땡버지 땡땡이 땡땡씨가 근데 여기로 뭔가 가보자. 여기까지 왔으니 글을 말릴 때까지 어디 가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예. 씬 1 호텔 루엔하인 CC 하면서 엔드.
이렇게 해서 끝나고만요. 자, 자, 후,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요, 예,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플레이 하자. 야, 근데 진짜, 6년 전에 플레이 했던 게임을 스팀에서 만나니까, 예, 왠지 모르게, 감회가 남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아까 전에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녀석인가? 아니, 그, 구부라지 그 괴물 녀석은 진짜, 아, 뭐 스포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렇게 플레이를 한 번만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일단은요, 오늘은 아쉽지만 요즘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이 게임을 다시 한 번,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이 게임이 스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예, 예, 가슴 벅차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예, 오늘은 아쉬워 여기서 마무리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서 구작을, 예,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특히나 유튜브 보셔도, 오른쪽 상단에, 제가 스포일러 주의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보실 분도 알아서 보시고, 만약에 근데 좀, 그렇게 좀 그렇다, 예, 좀, 스포일러 보이죠? 그렇다 하시면요, 그냥 라인 쫙 끊고, 예, 말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아시지만, 여기서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이 공매되게 합니다만요. 트위치로 보신 분들요, 팔로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지금까지! 크로키드 매니언. 오! 뭐야! 어! 저 깜짝 놀랐네. 그러면서 우아했어. 야! 거기 누구야! 너야말로 누구야? 이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수상적 놈! 수상적 땡이 뭐가? 근데, 하나부터 누구고, 너야말로 누구대? 갑자기 미쳐대고, 어? 됐으니까 이러면 돼. 안 그러면 경찰 죽을 것 같아라.